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최태선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배경이 바뀌었는데요. 제가 평생까지 예, 선생님께 찾아왔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원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집이 너무 멋있어요. 예, 멋있게 놓고 사시네요. 대한민국 아니요. 네. 오늘 제가 평택에 찾아왔는데 평택역까지 차를 몰고 마중을 나와 주셨습니다. 나는 차를 모이면서 장보경 선생님한테 자랑하자고. 내가 언젠가 약속하지 않았어? 네. 대한민국에 와서 차도 산다, 뭘 한다. 이거 차 사서 이제 타고 다닌 지가 이제 몇 년이 됐으니까. 예. 장보경 선생님 못 봤으니까. 네. 오늘 그 배워 주느라고. 평택역 내려가지고 검은색 차가 멋있게 쫙 와가지고 타세요 하는데 아 멋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 남북한의 운전 면허, 운전의 차이 요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예. 우선은 북한. 북한에서 면허 언제 따셨습니까? 저는 북한에서 면허는 따지 않았는데 그 면허증을 따려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만은 먼저 이야기할게요. 근데 면허증을 받으셨잖아요. 그거는 나는 책대로 양성 거에서 양성서 가서 그 자동차를 배워 가지고 면허증을 딴 게 아니라 북한엔 안면에 거임은 면허증도 그냥 생겨요. 근데 위험해요. 제가 차를 배워야지. 면허증만 가지고 그저 훅 나갔다가 그럼요. 차 몰고 나갔다 사람 죽이고 난 내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목숨까지 다른 사람 죽이고 위험한데요. 난 또 저도 서로 또 갈 수도 3년짜리 있으니까. 가요. 죽이면 가요. 북한 법이. 그러니까 면허를 언제 받으셨어요? 면허를 공병국 병원에 있을 때 우리 병원에 그 공병국의 차량 관리소 소장이 거기 병원에 왔다가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화식장이 결혼식상을 잘 차린대요. 그 소리 듣고 나한테 와서 자기 아들 결혼식 하는 거 딸이라고 딸 결혼식 하는 거 상 좀 차려달라고 누구한테 들었어요 하니까 여기 뭐 다들 말하더만 화식장이 결혼식장 북한에 다 결혼식상 차리잖아요. 집에서 다 하니까 집에서 다 차리고 해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고 먹을 거 좀 가져다 주세요. 뭐 상해 놓을 거랑 뭐 없잖아요. 북한엔 돼지 대가리를 놔요. 대가리가 어디 있어 평민이? 대가리도 해주고 계란도 해주고 찹쌀도 해주고 뭘 많이 해줬다고. 그래서 난 또 그 재미로 그 면허증 할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가자 그래서 어느 날 또 차까지 데리고 왔더라고. 그 차량관리소장 차를 타고 공병국 차량관리소장 차에 이 사람이 면허증이랑 다 내고 보고 하는 사람이라는 그래서 그 결혼식 집에 가서 다 해주는데 잘했다고 마지막엔 술도 차려서 주고 하면서 떠나가는데 나보고 멸하게 나면 오늘 고마운데 상이랑 다 차려주고 면허증 필요하오? 물어보더라고. 근데 그때 난 면허증에 대해서 그냥 신경도 안 쓸 때요. 놈들은 면허증을 하자고 어디 가면 면허증을 낼 것인가 뭐 어디 고이고 누구 만나고 하는데 군대에 나가서도 고이고 백돌이 있어야 그 군대 지휘관한테 말해주고 중대장이나 그러면 우리 아들 좀 해달라 드려야 야를 뽑아서 상등병 때 17살에 면허증 하는데 양성서를 보내준단 말이에요. 왜? 원래는 그렇게 다 양성서가 있군요. 있어요. 네, 우리나라 운전면허 학원처럼. 근데 꼭 양성서를 가지 않아도 이렇게 알음알음 해가지고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날 보고 이제 결혼식도 잘해주고 상 잘해줬다고 면허증 필요하지 않냐? 면허증 필요하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면허증 필요하나? 저기더라고. 자기가 면허증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를 웃겨보고 그래. 내가 소장이 면허증 하는 게 길더라고. 그럼 하나 해달라요. 잘 됐네 뭐. 잘 이런 됐죠. 느낌으로. 야 면허증 해면 차도 좀 배우고 좋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내가 한 달 있다가 걔들 다 죽었다고 길더라고. 한 달 있다가 딱 해주고 왔는데 사급을 주더라고. 사급 면허증이 갑자기 생겼어요? 사급이 맨 면허증 최초에 교우 양성서 졸업하고 그저 자동차 몰 줄 알 때 사급을 줘요. 여기서 얘기할 게 한국은 운전면허가 1종, 2종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4단계가 있다는 거죠. 양성서 졸업하고 왔을 때
4급이에요. 네. 제일 초보 운전. 4급을 가졌을 때 네. 어느 운수중대 군대 배치돼도 차를 안 줘요. 어쩜 면허증 있다 뿐이야. 아, 네. 이제 거기 가서 1년 동안 이 짝에 가서 차를 딸라 다니면서 1년을 운전을 하고 이 운전기사가 네. 자기 타고 다니는 운전기사가 1년 되니까나 뭘 좀 한다. 자기가 타고 다니면 또 배워 줬으니까 장거리도 나가고 시내도 가고. 근데 북한이라는 게 신호가 복잡하지 않잖아요. 더겐 예. 그 김정일이도 말했지만 그 통검 하나가 무용하듯이 하는 것이요. 탁 예. 들어가지고 착 하고 지른스 탁 뽑고 예. 그래서 김정일이가 보통간 거리 가다가 예술입니다. 그 말씀이 있다고 예. 말씀이라고 예. 얼마나 멋있게 하고 예. 김정일이 올 때겐 다른 차들 탁 세우게 하고 먼저 딱 뽑아주고 신호수네요. 신호수. 신호수가 우리 빨간불 파란불이 네. 사람이 하는 게 지금은 여자들이에요. 평양시. 예. 고개 티가는 게 완전히 그것도 제복 입는다고 인기 자, 직종이라면서요. 제복 입고 가지. 예. 그게 상당히 고야 거기 통검이 안전부 티가는 거 토대가 좋아야지. 많이 고해야지. 인물 보지. 키 65 이상들이란 말이에요. 김정일이 댕기면 본다고. 키 작은 여자는 또 되지도 못해요. 예. 다 쓰여놔들 연락소 아이돌 사회안전부 부장급들 야돌이 뒤가서 한다고 예. 그렇게 하는데 아, 난 이제 그렇게 따는 면허를 한 달 만에 가져다 주더라고 네. 결혼식상 차려주고 차려줬다고 네. 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좀 뭘 먹을 거 그 좀 먹는 게 기본이죠 북한에니 예. 그 좀 먹을 거면 연대장도 되고 국장도 되고 다 되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말이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사급 면허증을 받았는데 네. 왜 한국의 면허증은 사진도 찍어서 넣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북한, 사급 면허증은 네. 어떻게 생겼어요? 북한 면허증은 사진이 없어요. 사급 이름, 네. 생년월일, 연도 이게 써 있어. 사급 이름, 생년월일, 그다음에 내가 있는 거기 어디? 공병국 병원, 네. 병원, 아, 병원. 네. 화장 안 봐주고 병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진이 없어요. 예. 기카고 있는데 야 이제 내가 잘 좀 내가 차 못 몰면 면허증 있다고 이 그저 길다 차 몰면 안 된다. 이 사람이 가면서 차는 꼭 하라. 아이 해줄 바엔 2급 해달라요. 내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네. 이 차 몰 줄 모르는 게 이 네. 욕심 이 사나워서 그래서 차 몰 줄 알면 상급부터 체계적으로 해줄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몇 달 되시오. 그러니까 선생님은 차를 몰아보지도 않고 면허부터 생기신 거네요? 난 차를 더디 운전수는 많이 했다고. 예. 왜? 내가 쌀을 실내 나간다고. 네. 그렇게 나갈 땐. 그러니까 아름아름 잠깐씩은 해봤지만 정식으로 배워본 적은 없는 거네요. 없죠. 예. 이제 개천 나갈 때에 예. 평양에서 나가다 중화해서 운전수 보고 내가 얄 데리고 나가 내가 데리고 나가니까 쌀 실내 재령의 쌀 실내랑 나가다가 야 내려 가면 찍어다 하고 내린다고. 운전수가 진짜 운전수가 상등병이 네. 네. 그 간 내리고 내가 거기서 외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만 보면 돼. 그러니까 단수만 넣고 네. 이거 수도이니까 나 네, 네. 1단 넣고 2단 길이 넣고 길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침에 또 나면 자영에 달구지나 댕기는 거 있는데 달구지들 옆에 있을 때겐 가만히 있었다 달구지 피 안 되면 또 가고 그렇게 그렇게 해서 사급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운전 연습을 이제 제대로 진짜로? 하신 거네요. 이제 사람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네. 가고 또 이제 이 사람이 정확히 운전을 해야 된다는 거 배우고 해야지 상급을 주겠다고 이 사람도 자기 책임이니까나. 그럼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그 면허증 있으니까나 전학대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가면 야. 운동장 나가자. 그 운동장 학교 가까워요. 병원에서. 예. 그 운동장 나가서 운동장에 나가서 병돌 네. 이렇게 척척 십자로 세워놓고 일로 빠지했다가 일로 갔다가 아~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 네. 거기다 모자도 부숴놓고 지형지문을 딱 우리 북한 면허증 시험 치는 장소처럼 해놓고 네. 습관화 있잖아요. 대충 길을 만들어놓고. 안 돼. 네. 비슷하게 같이 네. 좁게 네. 습관화 있잖아요. 습관화. 스패너요? 네. 볼트 뽑는 거. 예, 예. 북한엔 면허증 코스가 이 스파나란 말이에요. 예. 스파나로 돼 있죠. 앞으로 갔다 다시 일로 나왔다가 또 일로 나왔다가 또 다시 스파나로 후진해서 그러니까 뒤로 좌회전, 가서. 우회전, 후진 이걸 다 본다는 말씀이시죠? 다 보게 해놨다고. 예. 그래서 그거 해놓고는 그것도 좀 하고 출장을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장 나갈 때겐 야 평양 시내 나갈 때겐 내가 좀 하자. 너 옆에 앉아서 딱 대달라.
그럼 야가 가다가 지금 대타령을 건너서 너 동평양으로 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나보고 화장요 정지하라요 빨간불 하시오. 그건 또 빨간불도 켤 때가 있다고. 네. 빨간불 켜면 선다. 서다가 그러니까 어떤 때는 또 뭐야 얼뚱해서 파란불이 왔는지도 모른다고. 네. 그렇게 하고 있으면 빨리 가자요. 또 긴다 가자요. 하게 되면 이 가는 게 어떤 데 당황해서 잘못해가지고 네, 기어가 어 1단을 이어야 될 게 단판에 후진 아니 2단으로 하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요게 네. 크라치를 잘 받고 싹 하면 2단으로 뒤가는데 끄끄덕 끄끄덕 한다고 끄끄덕 네. 끄끄덕 이런 적도 있단 말이에요 차 네. 그렇게 하고서 그러면 나오면서 어 빨간불 왔을 땐 센다 파란불 왔을 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걷는 길에는 없으니까 나 이제 몇 길에 그걸로 나와서 쭉 해서 그렇게 몇 번 하다 나니까 운전 연수를 받으셨네요. 어, 운전 연수 다 되고 다섯 달 돼서 사고 받은지. 어, 사고 받은지 다섯 달 됐는데 이 사람이 우리 한 대 있다가 네. 우리 내 분대장을 하다가 평양시 제대되면서 사회안전부 차관리소장 쓴 거란 말이에요. 상자로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거 해서 사급을 줬으니까 네. 물어본 것 같아. 야 이거 병원에 있는 거 최태선이 내 자기 분대장 할 때게 이거 내 대원이 돼서 이러면서 네. 그 면허증 해줬는데 야 그놈 새끼 그 화장금 먹을 게 많다면 네. 가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말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올 때엔 이국 깨달아달라 그랬어. 네. 그러니까 개고자 이랬단 말이에요. 아오면서 다섯 달 만에 이급을 개주고 왔다고. 예. 그러면서 차 연습해서 했나? 안 죽어서? 달라요. 내가 책임적으로 내 일인데 책임적으로 훈련해요. 하니까 주더라고. 주고. 역시나 사진 같은 거 없이? 없는 거야. 이급도 없어. 네. 이급도 사진 없고 일급도 사진 없어요. 네. 북한엔. 그 주더라고. 그래서 가지고서 당부하더라고. 철저하게 운전을 잘 배워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거 사람 문제야. 만약에 네가 이렇게 했다 채 죽기 전에 누가 면허증 해줬나 하면 내가 차량관리소 이 장관급이 어 감옥에 가지 않나 이 말을 하더라고. 아 그럼요. 만약에 내가 차 사고 나서 죽을 때게 그럼 과장이라 그래가세요. 그냥 말없이 죽으면 되니까 야 이거 끼지 마라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 2급을 받았다고. 네. 기대면 짬짬이 거기 버스가 있다고 병원에. 북한에 나오는 청진에서 나온 버스가 있어요. 네. 도원분에서 여기까지만 한 거. 네. 버스들을 운전해 봐야 뒤를 건사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 해주고 자주 어디 나간다고 뭘 실래. 전문 내가 끌고 댕긴다고. 운전수 옆에 앉아서 이러고 하고 있다 전화하게 그냥 술만 주고 네. 뭘 달라는 거 거기만 주면 잘 준다. 그죠? 차는 무조건 내가 하지. 운전수 대신에 이제 운전하시면서. 어, 그죠? 그럼 운전수 옆에 있어. 그리고 내가 그죠? 내가 하는 대로 하니까 나. 네. 뭐 제 차라고 뭐 뭐라고도 못해 먹을 거 주는 게 왕이니까 나이 내가 욕하면 욕 먹여야 되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러면 그 버스 가지고도 시내루가 동평양 건너가 어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 궁금한 게 한국과 북한의 그 운전하면서 방금 이제 신호도 얘기하셨지만 혹시나 교통사고라도 나면은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쳤을 때 또는 사망했을 때 북한은 어떻게 해요? 북한은 인울이 없어요. 네. 내가 차를 몰다가 앞으로 가댔는데 갑자기 사람이 튀어들어와서 네. 깔아시오. 이건 솔직한 운전수 결함도 있어요. 왜? 앞을 봐야지. 사람이 오면 속도를 낮춰주셔야 되는데 아직 서야 될 땐 덕인데 사람이 튀어나오는데 못 볼 수도 또 있단 말이에요. 네. 보행자 결함이란 말이에요. 네. 어떻게 딱 뛰어가느라 그냥 쑥 바로 들어와서 그랬다가 사망하면 무조건 난 그저 교화감에 가야 돼요. 교화소 운전. 그러면은 아까 3년이라고 하죠. 이거 3년이요. 네. 사람 죽인 교화는 3년.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떻게 돼 있는가? 내가 이제 후진하려고 그랬어요. 예. 차 후진하려고 이거 사실 있은 사실이야. 네. 우리 동무 아이가 후진하려고 보면서 이렇게 이쪽 아파트 세우는 차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쪽으로 보니까 나 아이도 없고 없어. 가고서 이제 후진하자고 없으니까 앞에 또 환도를 보면서 쑥 들이가는 새 누가 웬 있... 할아버지 어. 하나가 네. 아니 대짝 돌아서 차 옆으로 나와야 되는데 요 차 요거 아파트 옆으로 들어갔는데 요 새 짬으로 빠지갔다고. 아 이거 옆으로 오다 나니까 차가 옆으로 붙으면서
이 부딪혔어요. 아, 부딪히면서 네. 이거 얼굴이 이렇게 쪼패 넣으면서 다치셨고 네.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차가 지나가면서 이거 심장도 눌렀다는 말이니까 쑥스러워졌다고. 근데 이 사람은 듣지 못한다고. 차 소리에. 농감이니까 소리도 못 치고. 근데 옆에 앞에서 사람들이 와 이랬다고. 아 그러면 내려 이사 추진하려고 보니까 없었는데 아 이 할아버지가 딱 그것도 뒤로요 옆으로 또 오다가 찍게 그 틈새로 가시려고 그 틈새로 네. 아 건너가도 되가는 그러니까 그거는 게. 보행자 잘못이잖아요. 보행장 잘못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운전수가 어떻게 됐는가 이거 사실 있는 이야기인데 그 아들이 네. 국가보위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차는 우리는 사회 안전부 인데 그때 국가보위부하고 사회 안전부대 싸움이 계속 붙을 때요. 그러니까 안전부가 그 보위부 또 누가 오케 돼서 잡아놓고 그러니까 보위부에서는 자기 아버지를 잡아냈다고 뭐야 형사소송법대로 하자 이래놔서 할 수 없이 지켜서 증산교양서를 갔는데 석 달짜리 갔단 말이에요. 1년짜리 간 게 아니고 3년짜리 교화 간 게 아니고 이제 보행자 잘못. 그러니까 우리 지휘관들이 다 나가서 검사들 와서 다 이거 재판 보고 다 사진 또 찍고 재판은 해요. 그런데 운전수 말을 들었으니까 나 이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보위부 놈들이 잡아내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또 안전에서 말 듣느라고 잡아낸다 하는 게 1년짜리 낸다 하고 석 달짜리 낸고 석 달 뒤에 갔다 나왔단 말이야. 노동교화소란 말이야. 그거 3개월짜리 갔다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근데 사망까지는 아니고 다치셨어. 뭐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뭐 팔이 부러졌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뭐 보험이라던가 여기는 운전자 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여기가 참 좋지. 그런 게 보험이란 게 있을 내가 운전하는 게 다쳤어, 돈이 없고 어떻게 해요? 나도 돈이 없어. 내가 치웠는데 그렇게 하면 여기서는 뭘 달라긴다고. 뭘 달라기래. 우리 부대 다친 사람이 다친 원하는 걸 달라고 해요. 뭘 달라긴다고. 이거 먹고 살아가야 돼 가는데 눈에 그 병원에 뭐 있던가 이 후방부에 뭐 있다 하게 되면 그 지휘관이 뭐 먹을 거라던가 그걸로 그렇게 하면 뭐 술을 갖다 달라. 술이 먹고 싶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실이 있는데 이거 많이 좀 다쳤다고 죽지 않을 정도로 그게 된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사람을 다치잖아. 그래도 다쳤다고 당당하게 먹을 거 달라. 먹는 건 조금 난데 탄을 달라. 뗄 게 없다. 겨울이 오는데 탄을 달라 이더라고 탄. 그래서 탄을 두 톤을 실어다 주고 우리 그 후방부에 있는 사람이 좋지. 뭐이 가서 그래서 쌀도 한 배나 갖다 주고 그 덕에 돼지 대가리도 하나 갖다 주고 감사하다긴다고 감사하다기래요. 이거 죽어가도 뗄 게 있고 먹을 게. 이제 이게 다침으로서 탄도 벌었지 뭐. 이? 여기 대한민국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우야 차 가는 데다가 다리 찢게 가지고. 아 예. 대한민국엔 있어. 그 내가 듣었다고. 교통사고 사기 치는 거요. 네네. 그러면 그 생명 뭐야 그 돈. 그 낙천 많대요. 그 받아먹는 맞아요, 게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근데 북한엔 그런 게 없고. 안 주면 그저 그렇게 하고 제 손해고 못 사는 집 사람들 차한테 기게 됐으면 받아먹을 것도 없고 저 괜히 저 손해요. 그걸로 끝이요. 뭐 받아주면 뭐 보상하고 이런 것도 없고 그러면 운전수 또 그렇다고 또 뭐 교양서 갈 것도 없고 그 조금씩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그저 다친 게 손해요. 그냥 재수없게 다쳤다고 그냥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저 병신 돼가지고 이게 북한이에요.